안녕하세요. 노문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강입니다. 2022년 6월 13일 포드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반 지났다. 그죠? 그렇죠. 진짜. 오늘 낮에 잠깐 비 오고 네. 해 쨍쨍 나니까 구덕지근하더라고. 겁나 더웠다고. 순간적으로 야, 이거 느낌이 동남아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에어컨을 갖다가 슬슬 가동 준비하고 막 닦고 해야지 조이고 기름 취급을 해야 되나 해야지 했어요. 해야지 당장 해야지. 하여간 날이 덥든 말든 네. 포드란 무엇인가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소리인을 위한 선화증권 아홉 번째 시간 뭐예요? 이겁니다. 아, 저거는 저거만 봐서 모르지. 몇 번 저거만. Particulars is furnished by shipper. Description of goods. 그 뭐 이렇게 그 진행하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실력은 늘을지 모르겠는데 눈먼카고님이 영어 발음은 진짜 안 된다. 진짜 늘 생각을 안 한다 그죠? 굳었어. 그래서 굳죠. 뭐 디스크립션 오브 굿즈. 오, 다시 쓰면 예. 파티 한번 해보세요. 나 알잖아. Particulars as furnished by shipper. Description of goods. 굳었다 해서 굿즈. 예. 이 중에서 예. 요겁니다. 요거. Furnished by shipper.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은 예. shipper가 제공한 거다. 저거는 그 아무데나 저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컨테이너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이제 물건을 받았을 때 저기 약간에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박스로 받아도 네.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저기 FCM 화물이 저기 LCL도 똑같아요. LCL도 저기 들어간다고요? 박스 안에 뭐가 들는지 모르잖아. 뭐 그렇지. 아니 뭘 그래서 벌써 앞에서 얘기해 버렸잖아요. 아 그래요? 이제 저 내용이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 네. 깨알 같은 저 글씨 있는 저 부분 네. 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을 전면 약관이라는 거죠. 네. 저걸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안 보이기 마찬가지. 저기 그거 들고 다니는 돋보기. 돋보기 그 루페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확대해 보는 거. 그 중에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뭐냐면 내용상이 뭐냐면 줄치면 뭐합니까? 안 보이는데 컨테이너 안에 네. 시퍼가 다 실었고 네. 어떻게 실렸는지도 모르겠고 네. 뭐가 실렸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그 물건 실을 때 네. 이 캐리어는 네. 그 참관도 안 했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저 긴 내용을 네.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부지약관. 부지약관. Unknown clause. Unknown clause. 네.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렇네요. 실제로 이제 BL에 보면 네. Said to contain 이라 해가지고 아, 저렇게 표현을 쭉 시작합니다. 네. Said to contain 뭐 Backbox of 뒤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BL 한쪽 구석에 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Shippers load and count. 그러니까는 제 그 품목 물품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라고 저렇게 표시를 한다. 시퍼가 싣고 카운트했다. 그래서 set to contain은 STC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아 진짜요? Shippers load and count는 SLAC라고 줄여서 이야기. 진짜요? 그런데 set to contain은 미국과는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아, 미국에서 제가 가지고 트집을 FMC에서 네. 불명확한 표현이라고 사용 금지시켜. 그 밑에 거는 저건 명확하잖아. 시퍼가 싣고 세트 컨테이너 시퍼스 로드 앤 카운트나
플로드 컨테이너는 실었다 카드라잖아. 실었다 카드라. 그렇죠. 카드라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불명확해.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에 시퍼가 뭐 싣고 세가지고 이렇다 카드라잖아요. 지금 또 뒤에 문맥이 시퍼가 싣고 실었다. 그러니까 시퍼가 말한 대로 플로드 컨테이너는 주체가 없잖아.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아주 유명한 또 아니 그러면 근데 저기 뭐 불명확한 걸 밑에 것도 불명확한지 뭐 어디가 그러면 그 화물 디스크레이션의 네. 툴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툴즈 불명확하지 뭐 머신들이 말 불명확하죠. 네. 그럼 뭐 이게 2002년인가 네. 9.11 테러가 2001년인가 2001년 그 때문에 나온 게 매니페스트 사전신고제잖아요. 그죠, 그죠. 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불명확한 표현은 쓰지 마라 하면서 나온 게 저런 거야. 뭐, tools, machinery 이런 집합명사 쓰지 말고 third to contain 쓰지 마라. 그래서 10%의 load and counter 이제 딴 데 가는 데는 상관없죠. 딴 데야. 네, 그 신용장에서는 지름 묶고 들어가면 아무 게 터치가 안 하거든. 아무튼 미국에. 역시 미국 같다. 그래서 특별한 문구를 제외하고는 시퍼가 제출한 대로 디스크레이션을 작성합니다. 이 말인 거지. 시퍼가 제출한 대로 디스크레이션을 작성했으니까 디스크레이션 내용은 퍼니시드 바이 시퍼고 캐리어는 모른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왁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 뭐 들어올지를 갖다가 지금 막그 사전에 파악한다면서 이제 매니페스트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럼 매니페스트 24시간 사전 신고. 그러니까 그 저걸 갖다 그냥 시퍼스 로드 앤 카운트라고만 얘기를 해주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댓글 글지 않아요? 진짜 뭔지 말해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이 컨테이너 업계의 뭐 관행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데 자기네들은 무슨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지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제를 하는 그런 규정들은 없나요? 나 옛날에 우리가 유튜브 찍을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뭐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용 창출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그 맥락에서 보면은 저게 허용이 되는 거네. 근데 또 뭐, 가끔 보면, 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정보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 아는 모양이지, 뭐 또. 그러면은 또 저걸 교실을 하지는 말든가. 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굳이 약간. 그렇게 힘센 사람들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참 슬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퍼가 제출한 대로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데, 그럼 저 특별한 문구가 뭐냐.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입니다. 가판적 금지. 신용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건을 절대로 가판에 선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온댁 금지. 수리가 거절되죠. 가판적 금지라고 저기 서류에 적혀 있으면. 근데 컨테이너 아무래서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죠. 컨테이너 아무래 반 이상이 지금 가판 위에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가판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가판적으로 보지를 않죠.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규칙에도 돼 있죠, 그죠? 가판적 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이제 저걸 어떻게 보냐면 창내적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똑같이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가판적으로 안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환적 금지. 환적하지 마라라는 또 문구를 넣어달라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캐리어는 언제든지 환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 가판적 금지하고 환적 금지는 그 벌크 화물 시대 때 벌크 화물을 가판 위에 실으면 파도 치면 그렇죠. 소금물이 화물에 묻으면 제품 손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쓸려 나가기도 하고 가판적 하지 말라 그랬고 또 환적 하다 보면 물건을 잊어버리고 데미지 입고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컨테이너 시대가 되면서 저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지. 보험도 들어도 다 그 없어지고 쓸려 내려가도 보상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은 그냥 의뢰 것 갑판 위에 실린 거니까 갑판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얘기했던 마더 배슬, 피더 배슬 이런 연결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환적 금지도 의미가 없다. 또 마지막에 이제 캡틴스 메일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또 뭐예요? 저거는 요즘은 아마 저런 없을 거야. 옛날에는 가끔씩 저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 한중 사이 같이 배 뜨면 다음날 온다든지 뭐 2, 3일 만에 배가 도착할 때가 되면 비엘 선사 가서 받아가지고 우편 보내면 배는 지금 부두에 와 있는데 오리지널 서류가 없어가지고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장편에다가 비엘 한 장 보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통과하겠다 그렇죠. 그런 시대 저것도 역시 19세기 이런 때 통신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선장이 일 없이 그냥 할랑할랑 할 때 하주 만나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럴 때 이제 19세기면 조선시대 때인데 비엘이 있었어요? 조선에만 없었지 서양에는 다 있었어. 아 그래요? 비엘이 11세기가 12세기에 나왔다는 말이 있던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선장편에 오리지널 서류 한부 보내는 거를 캡틴스 메일이라고 그러는데 캡틴스 메일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캡틴스 메일 관련된 문구를 또 막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선화정권이 저걸 갖다가 유식한 용어로 선화정권의 위기라 하거든요. 위기? 그 도착했는데 선화정권 없어갖고 못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서 그걸 선화정권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이제 그 대응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원본 하나를 선장편에 딸려 보낸다라고 했는데 저걸 캡틴스 메일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쿠리어로 보내면 뭐 바로 다음날 비행 타고 오니까 다 의미가 없고 또 요즘은 또 웨이비이 많이 쓰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엘의 특징 중에 하나 부지약관. 부지약관. 그러니까는 저기 운송하는 선사에서 화물에 대한 물건의 냄새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는 저런 자기 면책약관으로 찍어놓은 게 부지약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명세도 모르고 또 물건 안에 어떻게 이걸 적재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배가 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거든. 네. 그래서 이걸 고박이라 그러죠. 잘 묶고 고정을 잘 안 시키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화물 파손이 난다고. 근데 선사는 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배가 흔들릴 걸 감안해가지고 화주들이 이걸 잘 묶어야 된다. 고정을 잘 시켜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